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다우존스 상당히 중요한 20일 인근에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1.13% 상승, 나스닥 1.25%로 다시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지수도 1.41%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1.06%로 다시 전고점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은 우리나라 강세가 조금 수그러든 그런 상황입니다. 1080원 인근에서 1093원까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자면요. 자, 애플이 아이폰 12가 내년에 30% 정도 물량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4.86% 상승, 테슬라는 2%대 하락, AMD 2.3%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상승. 자, 모더나가 백신 긴급 사용 승인 12월 18일 날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로 소멸입니까? 6%대 하락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셧다운 자꾸 확대해 나가고 하니까요. 집에서 OTT 기반의 월트 디즈니 시청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2.71% 상승, 나이키가 2%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지켜야 될 선 그래도 잘 지켜내면서 월선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흔들림은 좀 있었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 양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해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물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매수 동참해 주는데요. 전일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전일의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위가 매도해서 3,000계약 이상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외국인 선물이 매수 전환하면서 끌어당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반드시 외국인 선물 잘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이 치료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 치료용으로 허가가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장중에 3% 이상 하락하다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닥터케인 어저께 2.6% 마이너스권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퍼펙트 0.7로 마무리됐으니까요. 사자마자 3.3%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핵심은 뭐다? 지지에서 매수, 그죠?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을 때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오면 매도 줄였다가 20일 인근에서 지지에서 매수 한다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닥터케이는 일부 물량 줄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부 물량만 줄였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요. 수익 공개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그 링크 따라 들어가면 닥터K, 팀K 수익 공개 같이 한번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마무시한 수익률. 자, 하이닉스가 38% 수익이고요. 삼성전자 24%, 삼성전자 우선주는 42%의 수익입니다. 자, 에스테크 전일 여러분들께 추천하자마자 8% 상승한 그런 상황이죠. 가다가 밀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끊었다. 끊고 다시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기존에 최근에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종목의 수익이 다 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한전, 신세계, 현대건설, 카카오,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도 계속 수익을 누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테크 전일 말씀드렸으니까 추천 하니 8% 올라왔습니다. 밀리면요 끊어요. 그리고요 다시 지지권에서 재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다 토해낸 상황보다 이것이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챙겨놓고 다시 재매수. 자, 단타다 할수 있겠죠? 에스테크가 전일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그죠? 위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장대 거래도 동반된 이제 추세 상승 추세 돌파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 부위가 한4% 인근이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더 매수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G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KMW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RFHIC도 이제 하락 추세 다 돌파. 에스테크도 전일로 상승 전환 이제 된 거라 볼수 있거든요. 에스테크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진단 키트 시젠도 상당히 큰 하락에서 상당폭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조금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2차전지 LG화학도 매수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틀 전에 매수 들어갔거든요. 80만원대 매수. 와우, 지금 81만 3천원. 어디다? 20일 인근이다. 20일 인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격이 이렇게 비교적 20일간 이격이 떨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이격을 좁히러 옵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오. 자, LG화학의 매수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와 다른 바 있는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그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의 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일, 월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또좀 줄였다가 20일 인근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일 인근의 매수. 그 결과는 현재 상당히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셀티는 추가 상승합니다. 자, 코스피 0.85 상승, 코스닥 0.58% 상승입니다. 일단 출발상 양호. 자, 신세계도 똑같은 논리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네번 매매했습니다. 네번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네번 하고 매도 이후에 여기 어디다? 20일과 240일 지지권이죠. 매수. 일단 상승합니다. 자, 카카오 양호. 유니슨 양호. 다 똑같아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 다 지지권에 다시 매수. 그죠? 자, 오늘의 추천주는 카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 부위 지금 장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자, 어저께의 고점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추가 상승하기가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930 인근은 반드시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관이 오늘은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에스테크 다시 매수한 것도 성공이죠. 자, 수현님,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법 줄였으니까, 그죠?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줄였고, 삼성전자는 3분의 1밖에 안 줄였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홀딩 이제 줄였으니까, 아시겠죠? 자.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본인이 물어볼 때까지 제가 의견 제시 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저는 좀 단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끌고 싶어 가고 싶으면요. 더 끌고 가세요. 줄였기 때문에. 아, 지금 좀 어떻게 할까 싶을 때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갈수 있습니다. 권성신님은 왜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계십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하긴 끊는다 해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끊고 에스테크 같은 거뭐 어저께 다시 들어가고 그죠? 셀트리온 추가하고 이런 게 삼성전자 지금 뭐 얼마 올라갔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가 봐야 0.2 이거 가봐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3% 4% 가기는 부담스러운 권역이거든요. 그러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고 더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가서 여기서 3% 4% 막 먹어내는 게더 낫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체에서 수익을 못 내면 문제가 있는데 교체에서 수익 낼 수만 있다면 적당하니 먹었고, 이제 위에서 탄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교체하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좀 흔들려요, 확실히. 야, 이거 종 잡을 수가 없어. 참. 제가 주식으로, 그것도 시총 상위 내지는 적당한 비중을 가진 주식 중에 최고 지저분하게 움직인 종목을 뽑아라 하면 셀트리온을 뽑겠습니다.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진짜 지저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라든지 강성추출라든지 힘이 서로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종목은 아니다. 중장기로 쭉 끌고 가면 되지. 끌고 가면 되죠. 근데 뭐 순식간에 20%씩 빠져버리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죠? 오케이.
종목 교체해서 수익 내는 거 괜찮죠? 어저께 하이닉스도 빠지기 전에 제가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지금 올라와 봐야 어제보다 던진 거 가격보다 밑에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섬세하게 리딩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성향에 맞춰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자, 어저께도 신세계, 그죠? 여러 가지 상황, 뭐 셧다운, 우리나라도 3단계 갈 수 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세계를 사놓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 여기 포인트다 이겁니다. 놓치기 싫거든요. 매수해버립니다.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매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반등합니다. 먼저 강하게 올랐는데 너무 많이 쳐졌거든요. 반발 매수세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합니다. 자, 꿀물님 오랜만인 것 같고요. 자, 시장 양호하게 갑니다. 동준님은 우리 아파트 옆에 동준님 맞죠? 맞다 1번 그 동준님 맞죠? 우리 아파트 근처에 동준님 레기도 오래간만이고 오래간만이네요. 부인네들끼리 한번 보자고 이야기가 많더만 그 이야기 나오고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봐요. 자, 동준님 신세계 같은 거 그냥 묻어버려요. 시간 없고 주식 오래 보기 힘들다 싶으면 이거 묻어요. 그냥 신세계 적당하게 사가지고 묻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중장기 가능 신세계 그냥 묻어요. 오늘 돈 없으면 적당하니 이번 달 안에 적당하니 묻어요. 그리고 끌고 가봐요. 손해보다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습니다. 우리 주민이니까 특별하게 제가 신세계 닥터K가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갑니다. 자, 양호 다 양호. 자, 신세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얼마에서 빠졌다? 47만원에서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지금 정도 권역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어요. 그죠?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20만원이거든요. 그 최악의 상황 코로나 이런 상황들 20만원대 다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수익날 확률 훨씬 높습니다. 그래 사놓고 다음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들께 닥터K가 8월 2일자로 중장기 가능 종목 다섯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8월 2일자 여기인데 날아갔습니다. 현대건설이 비교적 작게 날아간 편입니다. 그 다음 삼성중공업, 와우, 판타스틱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와우, 그죠? 날아갔어요. 이마트 8월 2일은 여기에요. 저기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중장기 탑5 종목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보시면 다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는 매도했거든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 25만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 25만원 인근 오면 적당히 사놓으면 돼요. 자, 신세계도 추천했으니까 여기 오늘의 추천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여기 보시면요 재생 목록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공부 꼭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 도움이 반드시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바꿨어요. 보시기 조금 좋게 업로드한 영상, 인기 영상에 가시면요 피보나치, 이것은 시간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아주 유용한 그런 피보나치, 폭락장에서 닥터케이가 뭐 끝내주게 먹었던 이 리딩 넣고요. 중장기 종목 추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진짜 중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어저께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꼬꾸라졌으면, 다우존스 꼬꾸라졌으면요 벨로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강한 지지 보여줬어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별 무리 없는 겁니다. 현재 자, 외국인은 살짝 팔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일단 들어와줍니다. 자, 연기금이 그죠? 최근에 살짝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그죠? 저번 주에 살짝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받쳐준다면 일단 양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에스테크 낙폭 피해내고 두 번 먹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 주특기거든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거 몇 번 먹은 줄 알아요, 신세계? 여기 사서 한 번, 여기 사서 두 번, 여기 사서 세 번, 여기 사서 네 번 먹고 또 들어가고 또 먹고 있습니다. 그냥 쭉 들고 있었으면요? 쭉 들고 있었으면 그냥 조금 올라간 것밖에 더 됩니까? 근데 몇 번 먹었다고요? 네 번 먹었습니다, 네 번. 그거 아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뭐 계속 나와요. 그죠? 계속 나옵니다.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보고 있는 종목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계속 보던 종목을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요 그 종목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사고팔고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셀트리온 좀 흔들린다. 야, 참. 자, 전기전자 자동차 적당한 흐름이고요. 어디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을 정도로 일단 코스피 얼굴은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조금 약세입니다. 진단키트 약세, 5G 양호, 휴대폰 부품, 애플 이슈로 LG 노텍. 와우. 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요 모양이 적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퍽퍽 가버립니다. LG 노텍 잘 발악을 했잖아요, 그죠? 먼저 말했던 인탑스, 인터플렉스, 파워로직스는 저 위로 날아갔습니다. 자, 신세계 호텔 실루아 같은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관련 양호. 자, 2차전지 양호. 자, 그린 뉴딜리도 한번 갈 때가 됐는데 그죠? 유니슨 일단 상승충이고요. 자, 여러분들 LNF 잘 봐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요 가장 잘 가는 종목들이 잘 바라는 종목들 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기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못 사서 그렇지. 자, LNF가 가장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뭐 샀다? 대장 샀어요. 그냥 대장, 그죠? 살만한 자리에서 LG화학
갑니다. 예야. 네스 포인트 S만 딱 합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거든요. 더 올라간 거 못 먹었어요. 딴 데 들어간다고. 그죠? 그리고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적당히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올라간 거 여기 꼭다리에서 안 따라잡고 언제 따라잡는다? 21인근에서 따라잡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참고하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옆에 배지 달고 있는 사람 있죠?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자, 유료 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방송 즐겨보고 있고 응원한다 하신 분은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카카오 살 수 있습니다. 카카오 저기서 안 멈춥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요 여기만 20일만 훼손 안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좌측 하단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의 국이 많이 던져요. 이제 탄력 있게 가기보다는 그죠? 주춤주춤할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올 만큼 왔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봐요. 던지는 거 봐요. 기관하고 외국인 던지는 거 봐요. 누가 산다고요? 개인이 산다고요? 에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단기적으로. 그죠? 가기보다는 펀드 매니저들 연말 휴가 가려고 그죠? 조금 비중 축소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거든요.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지학 잘 간다. 예이야. 그죠?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 닥터케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안되면요 수상을 못합니다. 수상을 못해요. 실전 매매 나가가지고요. 포인트에서만 딱딱 여러분들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포인트에서 매도해 나가면요 누적 수익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날라간다고 뒤늦게 그냥 쫓아가 버리고 그죠? 미련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못하고 쭉 들고 있고 그런 행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그렇다 싶으시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30분 되면 한번 끊고요. 생방송은 10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전일 상당히 흔들렸던 상황과 대비되게 기관이 1,400억 코스피에서 매수에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같이 매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 랠리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코스닥도 양호합니다. 현재 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조금 포함됐다고 본다면 매도폭이 크지 않으니까요. 외국인도 크게 쳐치고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요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폭 아니니까 장중에 미국이 크게 선물이 흔들리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폭 갑자기 더 크게 확대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선물 매도폭 느리는지 여부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적당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마감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